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주메이트 송파센터 관리운영팀의 강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수입니다. 오늘은 입주민분들의 행복을 먼저 생각한다. 주거복지사업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준수님, 행복하신가요? 네, 행복합니다. 저는 행복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행복하지만 더 큰 행복을 위한 오늘의 입주메이트 주거복지사업 소개편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오늘의 입주메이트 마지막에 이벤트 안내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준수님,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맞춰보세요. 갑자기요? 좋아요. 자, 그럼 문제. 다음 중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SH 주거복지사업이 아닌 것은? 1번 자살예방 서비스, 2번 찾아가는 마음건강 서비스, 3번 공동체 코디네이터, 4번 입주민 대상 희망돌봄이 일자리 지원, 5번 작은 도서관. 정답은? 네, 잘 물어보시고. 정답은 없습니다. 오, 맞습니다. 다섯 개의 보기 모두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정신건강, 금융법률, 복지생계상담 등 사회서비스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고 연극활동 후원 등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역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1인 가구,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명절 건강식 지원, 여름나기 물품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어버이날 행사, 어르신 공동생신잔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 등 다양한 공동체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치구 보건소와 연계한 비대면 마음건강 증진 사업도 있어요.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심리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1대1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웃 간 유대관계 회복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찾아가는 마음건강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치유활동가의 임대단지 방문을 통한 1대1 심리상담 서비스와 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로는 임대주택 입주민으로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거나 경증 우울감이 있는 분, 생활 스트레스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사업 대상 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 홍보물 QR코드를 통해 희망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매년 상반기 중에 실시한다고 하니 내년 상반기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수요자 맞춤형 주택 등의 SH 공동체 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전문가인 공동체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지원하는 사업도 있어요. 공동체 코디네이터는 좀 생소하게 들리네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맞아요. 다소 생소하실 거예요. 공동체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여가, 취미, 건강, 운동 등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동체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하고 입주민분들의 건의사항 수렴 등을 합니다. 그렇다면 영진님, 희망돌봄이를 아시나요? 그럼요. SH 주거복지 사업에는 입주민 대상 희망돌봄이 일자리 지원도 있는데요. 맞아요. 희망돌봄이는 업무 내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사무지원, 환경관리이고 다른 하나는 취약계층 돌봄입니다. 올해 저희 송파센터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보면서 희망돌봄이 사무지원의 모집 기준 등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각 센터별로 인원 모집을 하는데요. SH 임대주택 입주민 중 근로가 가능한 분들에게만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한 세대에 한 명, 한 개 분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근무 형태이고 사무지원의 경우 사무 보조 및 민원 상담 업무, 센터 내 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합니다. 환경관리의 경우는 임대주택 공가 청소 및 다가구 환경 정비 등을 담당합니다. 심사의 기준 또한 순위별로 있으니 향후 지원 시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심사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기관의 공공근로에 참여하신 분들, 장기 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취약계층 돌봄 희망 돌봄이는 입주민을 채용하여 돌봄 관련 직무 교육 후 돌봄 대상자 자택에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상반기에 채용하여 8, 9개월 정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내년 공고문을 잘 확인해주세요. 영진님, 돌봄이가 있다면 돌봄 대상자 역시 존재하겠죠? 그럼요. 돌봄 대상자는 유사 전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 65세 이상 임대단지 입주민 중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공사 주거안심종합센터에 돌봄 서비스 대상자로 신청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돌봄 대상자들에게는 안전, 안부 확인 및 정서 지원, 우울증 예방 교육 진행과 같은 생활 돌봄뿐만 아니라 청소, 방역, 소독, 병원 동행, 장보기 등 대상자 맞춤형 생활 편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스마트폰 사용 방법 등 디지털 기기 사용 방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요. 마을 공동체 형성에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임대 아파트 단지 내 작은 도서관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활동, 소모임 장소로 활용되는 등 주민들의 상생 커뮤니티 역할을 수행합니다. 오늘의 입주메이트가 알려드리는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소개. 소통하고 교류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지역소모임,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을 지원하는 주거복지사업. 입주민분들은 나에게 맞는 주거복지사업을 잘 알고 지원하여 여러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저 이벤트 소개할 거 있어요. 송파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SHTV 구독자라면 누구든지 응모 가능한 청렴 슬로건 공모전이 개최됩니다. 송파 주거안심종합센터를 대표하는 참신하고 간결한 문구만 작성해주시면 되는데요. 지원 링크는 더보기란에 기재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입주메이트 강영진, 김준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